Well, I saw you setting the mood like a light in a smoky room, dancing to the blues like a disco groove, catching every eye. 네, 안녕하세요. 아빈입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서 오랜만에 오스틴으로 출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스틴 도착해서 주차했고요. 야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도 굉장히 많고 구글 건물도 보이고 여러 호텔들도 많이 보여요. 하이퍼랩스 촬영하려고 하는 장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어스틴 불꽃놀이도 진행했었죠. 지금 여기를 하이퍼랩스 찍으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둥들이 많이 있어서 기둥들 사이로 어스틴 스카이라인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이퍼랩스 촬영 끝났는데 바로 다음 촬영 이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 힘들어서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음료수 좀 사가겠습니다. 어스틴이 도시 풍경이 이쁘긴 하지만 이렇게 다운타운에서 조금만 차로 10분 정도만 벗어나도 제주도 같은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이곳은 페니베커 브릿지로 가기 전에 들린 포티아드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평화로운 마을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조용하고 한적하네요. 주차는 페니베커 브릿지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길가에 주차를 할 수 있게 안내가 됩니다. 한국 산에 비하면 아주 완만한 등산로 같아요. 걸어서 한 5분도 안 돼서 도착한다고 하는데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올라온 지 한 3분 된 것 같은데 정상입니다. 그 높지가 않아요, 전혀. 이렇게 다리와 저 멀리 오스틴 다운타운도 보이고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경으로는 이렇게 바위 그리고 다리가 보이고 원경으로 다운타운 쪽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피사체인 다리와 강을 찍는 것도 멋지지만 이쪽을 보시면은 바위가 이렇게 V자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차들이 프레임 사이로 지나가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이 프레임에 차를 두고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은 다음에 크롭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A&M 유니버시티만 있는 게 아니라 UT 어스틴이라고 하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텍사스 이름이 붙어있는 대학교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보스턴에서 커스텀 타워라고 하는 시계탑이 있던 것처럼 여기도 UT 타워라고 하는 시계탑이 있습니다. 아주 좌우대칭이 이쁜 게 여기서도 나중에 하이퍼랩스 작업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UT 타워의 반대편에는 저렇게 텍사스 캐피톨이 있습니다. 낮에는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실내가 더 시원하고 좋겠죠. 특히나 이런 여름일 때는요. 지금 가는 곳은 텍사스 캐피톨이라는 곳인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과 비슷합니다. 국회의사당도 그렇고 왜 다 지붕이 돔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북문이 있고 남문이 있는데 남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런 문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돔 천장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통합니다. 천장 끝에는 텍사스를 상징하는 별 하나가 위치하고 있어요. 텍사스 별자리도. 그리고 이 홀의 벽면에는 각 연도별로 주지사들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북문으로 나왔고요. 아직은 덥기는 하지만 사진 한두 장 정도만 찍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식사하러 가도 좋고요. 사실 일출 일몰 시간대 하늘이 가장 이쁠 때 보통 팔면서 하이퍼랩스를 찍기 때문에 그때 사진을 찍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약간 딜레마긴 하네요. 주경이랑 야경밖에 사진을 못 찍는다는 게. 북문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런 유리 온실과 같은 유리창과 함께 캐피톨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이런 원형 구조물과 함께 또 캐피톨을 담을 수가 있고요. 두툼한 빵, 토마토, 베이컨, 양상추, 그리고 패티까지 있어요. 베이컨이 약간 짭짤하긴 한데 되게 바삭하네요. 그리고 패티도 육즙이 엄청 넘치는 게 아니라 담백하면서 맛있습니다. 마지막 일정입니다. 타임랩스 찍으러 사우스 컨그레스 브릿지 위로 올라왔고요. 최대한 안 흔들리는 지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는 위치를 태양 탐사선 앱으로 확인을 했고 저 하늘이 최대한 불탔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리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하늘과 함께 강까지도 붉어지고 건물들도 멋있게 보이겠죠?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타임랩스 촬영하는 와중에 이렇게 하늘이 붉어지면 정말 반갑죠? 일몰 반대편으로는 건물들이 많아서 일몰빛이 무지개 색깔로 반사되고 있네요. 되게 이쁩니다.